장마가 끝난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스페셜 투데이 메이커 시스토리 잔속에서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랜 방랑을 끝내고 마침내 산에 품에 안긴 재현이 오늘도 이차연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를 응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치고 제2의 인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건강법이 있다. 생명기회 941생 대장암을 물리친 건강한 열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건강 비법을 찾아간 곳, 푸른고장 청도입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아니 어디 계세요? 여기. 에? 여기 있어요. 그때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수상한 상자 발견. 도대체 이 목소리의 정체는? 에? 화장실 아니에요? 상자 안에 숨은 주인공. 별난 건강법으로 대장암을 극복했다는 박순봉 씨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 바람도 안 통하는 비좁은 상자에 들어가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 답답해 보이시는데. 예. 이거 간이 화장실 같은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찜질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고 나를 살려준 곳이에요. 건강을 지켜준다고요? 그럼요. 뜻하지 않은 불청객, 대장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다.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던 순봉 씨, 하루하루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저녁 시간 불판에 지글거리는 소리만으로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는데,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우 배야, 갑자기 배가 왜 이렇지? 아우 배야. 건강만큼은 자신 있던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통증. 어느 날 고기를 먹고 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갈수록 배가 칼로 도리듯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내가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할 지경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갔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한 결과가 대장암 3기에서 4기 전이되어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했네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뎌냈지만 또다시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들. 대장암 3기는 암세포가 주위 조직과 임파선으로 전이된 경우를 말하며, 5년 생존율은 대개 50%에서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봉 씨의 몸에는 당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뭐 병원 치료는 받았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건 없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사는 것, 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얻은 삶의 비법, 뜨거운 열기로 내 몸을 되찾다. 찜통가위에도 끄떡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순봉 씨만의 비결이 숨어 있는 곳. 꿈으로 만든 찜질방인데, 네. 온도가 12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찜질방이죠. 120도요? 예. 안쪽에 열선으로 내부 온도를 높이고 벽면에 들어있는 운모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준다는데, 찜질방 내부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무려 148도까지 올라가는 수치. 네? 실제 피부에 와닿는 온도도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는 50도를 넘어갔습니다. 화상 안 입어요? 순봉 씨가 이렇게 찜질하는 횟수는 하루 6번.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20분씩 자주 이용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길게는 안 계시네요. 암은 41도만 되면 자동으로 사멸됩니다. 쓰러지고 우리 인체 조직은 그대로 살아남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모든 질병들은 다 사멸되면서 우리 사람의 면역을 확 높여주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법을 좀 더 보여주겠다는 순봉 씨.